네, 1월 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연의 소개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자,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학예역 6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리고 뭐 거기 직원들이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 놓는데. 커피, 믹스 커피거든요. 다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저번에 몇 개씩 들고 가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씩. 그렇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2019년 핵심 테마 공개를 하니까, 그 테마 한번 같이 보시고, 시장 흐름 보고, 그리고 뭐 기업 공개도 최대한 한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 돼서 한번 말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이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요즘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1대1 상담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상담 자체를 문자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뭐 제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상황판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오늘 0.2%가 빠졌고, 니케이가 0.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24원 13전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오늘 움직였는데요.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오늘 1.2%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가 올랐습니다. 자,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거죠.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거든요. 그럼 기술주들의 큰폭 상승이 나타나면서 니케이도 오늘 0.9%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우 증시가 오를 거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삼성전기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찍고,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게, 오늘 다우 증시가 한번더 오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가파른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자, 다우 증시가 오르는 것까지는 제가 맞췄는데요. 아, 우리나라 증시 어려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오늘 빠져버렸어요. 오늘 경기 민감주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렸는데, 일단은 이제 뭐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부진한 실적을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고,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모르고 있었을까? 그럼 과연 LG전자의 실적을 외국인과 기관이 모를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회계에 대한 부분 자료가 모두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12월 정도 되면, 늦어도 12월 중순 정도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정보가 다 돕니다. 어떤 정도의 실적 발표할 거고, 뭐, 이래 다 나와요. 특히 또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뒤에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짜맞추면 안 돼요. 예.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악재는 저는 이제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더 탄력 있게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오늘 원래는 또 실적 때문에 빠질 장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조금은 왜곡되는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만 관권 지수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0.5% 빠지고 코스닥이 0.6%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 아니었나. 조금은 눌림권역에 해당하는 그런 움직임이 인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제 말이 만약에 예상이 맞았다면 내일 이 코스피는 반드시 갭상승을 해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더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경기 민감주가 이번 주에 상당한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조금 찝찝했어요. 사실. 제가 그만큼, 뭐랄까, 이제,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는 맞았지만, 다행히. 오늘은 그 부분이 이제 틀리는 바람에, 저도 사람이구나. 이상로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난 잔치는 이익실현을 남겼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소문난 잔치, 말 그대로 지금 CS 2019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든 언론사가 보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뭐랄까, 이제 포커스를 엄청나게 맞춰졌어요. 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꼬셨죠. 근데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상당 부분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특히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도 매도를 던졌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은 결국 개미들, 우리 개인들 편이 아닙니다. 우리 개미 편이 아니에요. 저것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적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한테 인정머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상당히 저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제 질 낮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조금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들이 495억은 팔았거든요. 거기에 기관이 또 팔았는데, 제가 이 기관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코스닥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이 중요하다 했죠. 투신과 연기금이 팔아버리면 중소형주가 죽어버려요. 이 투신과 연기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코스닥에서는. 근데 오늘 같이 외국인들과 양매도를 펼침으로써 이런 바이오주들의 하락,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 사실 이제 전기전 접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의 근간입니다. 근데 그 근간 자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거기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또다시 한번더 나타나면서, 상당 부분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도 저는 경기 민감주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이룰 거라고 좀 판단하고, 한번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면, 이 경협주 안에서도 가는 종목군이 있고, 또안 가는 종목군이 또 발생했거든요. 오늘 또뭐 아난티 이런 종목군이 이제 주도주잖아요. 주도주가 크게 뽑아내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자,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투자자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 뭐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좀 이루어졌고, 다만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철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오늘도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이 경협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더 눌릴 때, 빠질 때
바닥에서 한번더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주는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보시면 자,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개편되면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라는데,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가면, 이제 직원들이 매대에 이렇게 있고, 여기 서 있죠. 여기 서 있고, 직원 옆에 이런 판때기가 한 게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주문을 넣는 거예요. 주문. 막 이렇게 누르면서 주문 넣는 겁니다. 우리 그 앵커도 방송하면서 어렵다 이카던데, 젊은 사람이 그래 어렵다 하면 나이 있으신 분들 더 어렵지, 그죠? 근데 뭐 이것도 쉽게 만들겠죠. 뭐 이렇게 누르는 그런 건데, 요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뭐 KCT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결국에는 우리가 키오스크 관련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에 따른 실행안이 뭐 지금 1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가족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맥도날드 보니까 자동화 기기가 있던데 그런 것들이 주가 어떤 관련주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도 한번 몇 번 물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도 칭찬했었습니다. 아유, 참 잘하셨다. 정말 항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가의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런 생활 속의 혁신 자체를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10년까지는 안 됐죠. 한 6년, 7년 됐나? 그때 우리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그때는 락앤락을 보고 그때 상장될 때, 야, 요거 우리 집에도 엄청 많이 쓰던데 하면서 엄청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가 어떠냐고. 지금 보면 락앤락 이런 것도 가정마다 밀폐 용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 가정당 뭐 20개, 30개씩 씁니다.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회사 브랜드들이 많지만 그때 락앤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의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 생활에 체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 동반됐을 때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상당한 주도 테마를 이루거든요. 그게 메가 트렌드와 테마주의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대선주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오르고 난 다음에 오늘도 조정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뭔가가 바뀌었을 때는 그 주가는 다음에도 조정을 보이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자체가 과연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예전보다 더욱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동결되거나 좀 더 계속적으로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향후 5년 뒤에는 많은 시대가 오겠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무인 자동화 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5G와 연관해서 제가 무인 검사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지금은 빠르게 뭔가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자동화 기기라는 게 뭡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나중에 다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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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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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근데 그 꿈이 너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1년 뒤, 2년 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 꿈을 꿀 때 비로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 관련주를 얘기하다가 뭐 뒤에 연장선 상승에 대한 얘기까지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엔 자동화 기기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얘기하는 시장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얘기하는 시장 안에서 이런 것 부분은 상당한 메리트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주저없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머리에서 짜내는 것도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적인 아이디어가 더욱더 우리가 함께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번 주변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부분 자체가 습관이 된다면 그때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고 결국엔 내 계좌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다 같이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고, 오늘 좀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말잘안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보면서도, 장이 오를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미국 선물 시장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반대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 사실 조금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바이오주도 조금 빠지면서, 그랬고,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요거 잠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이대로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국에는, 자, 바이오가 이대로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돌아서거든요. 다만 그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났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금감원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매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더 빠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모습을 조금 보일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여기 바이오주 한 개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종목군이 지금 오늘도 약1% 정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조금 머리에 잔상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대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죽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더 찍고 반등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걸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포스코 캠텍이 빠졌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 안에서도 2차 전지 섹터들도 결국에는 전기전 접종이 가져야지만 투자 심리에 같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목이 잡힌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수급이 상당 부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컨대 앞서서 이제 12월 말에는 윈도 드레싱 효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투신의 포트폴리오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투신의 포트폴리오 개편이 맞았다. 결국에 투신이 포트폴리오를 개편했고,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관이 움직임, 내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투신이 어느 분야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지, 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이 바로 이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될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슈피겐코리아 설명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몇번 했어요, 그죠? 방송에서도 했고, 오늘 이제 5만 5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이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이 슈픽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한 업체예요. 근데 요게 이제 애플에 대한 매출이 많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빠졌지만 실적과는 상관없어요. 요런 기업들은 신규 신제품이 언제 출시를 하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애 또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페인 코리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바이오 스마트인데요. 바이오 스마트는 사실 적대적 M&A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옴니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온이라고 하는 기업에 둘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홀딩스 개념이에요. 지주사 느낌인데, 여기 이제 박혜린 대표이사입니다. 박혜린 대표이사. 이 박혜린 대표이사가 우리나라 일자리 위원회 위원이에요. 이 아줌마가 상당한 뭐랄까 이제 M&A에 대해서 뭐 관록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공사도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주가도 지금 이제 바닥권력을 조금 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하락이 조금 나타났다고 봐요. 이 각이 예사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요거 제가 볼 때는 관심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바이오스마트 말씀드렸고. 자, 오니가 IPS, 오니가 IPS. 오랜만에 보시죠. 야, 이게 사실 이제 3D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오니가 IPS 같은 경우에 이 좋은 시절이 이 중국에 납품 들어갈 때 장비주들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삼성에 대한 납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이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한테 252억 원을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액이 한 3% 정도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요즘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납품처가 제대로 없으니까 상당한 비수기입니다. 사실 평택 공장이 지어질 때도 납품이 상당히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에도 납품이 들어갔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벤트들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사실 저런 것들이 자율공시거든요. 본인들이 언제 할지 정할 수 있어요. 오늘 납품을 했다고 해서 오늘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납품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 해도 되고, 아니 두 달 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다만 저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투자 심리를 한번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리고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그런 냄새를 맡고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는 기관에 대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대상인데, 대상도 기억나시죠? 제가 요 기업을 말씀드릴 박항서 관련주 했고, 이제 득비에서 대해서 말씀드렸고, 종갓집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어제 이제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오늘 지켜주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금 일단은 또 때마침 베트남이 일단 우승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 빠졌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1승만 하더라도 주가 들썩들썩거릴 수 있어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일단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투자 심리로 상당히 자주 유지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대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일단 탄탄한 기업, 실적에 큰 변화가 없는 기업입니다. 음식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박항서 효과는 주가에 대한 한 번에 베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1승을 한다면 대상이 주가 한번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요 대상이라는 기업까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봤는데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오늘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한번 문자 가지고 시장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면서 가던데, 막 순간적으로 뭐 속에서 막 올라오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개인들은 그래 볼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삼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그래 녹록한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락장 안에 놓여 있는 시장이거든요. 하락장에서 개별주들의 단발적인 반등이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단발적인 반등이라는 건 결국에는 추격 매수를 하면 다음날 또다시 빠져버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종목을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 안에서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베어 마켓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바닥권역에서 지수상 지수도 보세요. 바닥권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재용이가 믿고 뭐고 그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개인들의 판단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수가 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희망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또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빠져버리면 또다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말 작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하락장 안에 놓여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쉬운 시장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인 형태로 조금 접근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상황 다 한번 같이 한번 보셨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